경기 이제 2회 말입니다. 다시 오조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고요. 선두 타자로 나서고 있는 7번 타자 선수 최민재 선수입니다. 최민재 선수가 사실 안타로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수비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에서 어찌됐건 간에 실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야수 최민재 선수는 본인의 실수를 잊을 수 있어요. 거죠, 어느 정도는요.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기분 좋게 지금 타석이니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요요요요요요! 조금만 수정하면 돼 조금만! 화이팅 화이팅! 초구를 받아쳤어요. 좌중간입니다. 좌중간입니다. 좌중간. 됐다. 됐다. 좌중간. 야수들 사이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타구 담장까지 굴러갔고요. 타자 주자 2루까지 달려요. 최민재는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2루타. 선두 타자 1루타 두산과의 반란이자 2회도 쉬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정말 오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주원의 이 공이 이렇게 쉽게 공략당할 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좌타자가 좌투수 오주원의 공을 이렇게 멀리 쳤어요. 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팀 내 평균 자책점 1위였던 투수 오주원이고요. 이닝당 출루 허용도 0.8대예요. 아, 이 선수가 오늘 벌써 네 번째 피안타를 허용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난리? 야, 우리 겉비리한테 지금 이게 뭐 한 짓이고 이게? 야, 맞돌이 절로 갔는데? 정신없네, 씨. 심각성은 몰라. 네? 뭘 어떠냐, 몰라. 네? 뭘 어떠냐. 네. 몇 프로 됐어? 몇 개만 더 왔어. 볼 어때? 볼 좋지? 좋다고 할게. 볼 좋고 한 다섯 개만 던지면 다 풀린다고 할게. 우사주자 2루가 됐고요. 득점권에 가 있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김민기 선수입니다. 왔어, 김민기 기스번트. 우선 이제 번트에 대해서 이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대호하고 이 정성훈이 대비를 잘 해야 되고요. 정성훈 선수는 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는 그 역할도 지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번트 자세, 그러나 장망이 빼고요. 볼입니다. 역시나 번트 자세를 취하네요. 그렇죠. 노아웃 이후 상황에서 여기서는 무조건 2루 주자를 3루로 보내는 거 이걸 막아야 돼요. 내야는 전진 수비. 이 상황에서 어떤 작전 나올지. 번트! 잘한다! 정글 쉽게 못 돼. 잘한다! 야수들은 전진 수비입니다. 어떤 게 되든 자신 있는 스트라이크를 던져놓는 구종이 돼야 돼요. 바깥쪽이 누가 스트라이크 됐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번트 내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승진의 희망을 걸어야 되고요. 네. 보내줘, 승진 해봐. 컨택해. 가볍게. 삼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삼진이. 8번 타자 김민기 선수와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와, 그렇지! 깨끗했어요! 안돼! 깨끗했어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3번 선택! 뭐야, 봐봐! 빨리 가! 오, 잡았습니다! 3번 선택! 범둥이 이제 뛰어난다. 뛰어난다. 청구의 판단, 청구의 선물. 선한 투자를 저격합니다. 진짜 이런 투자가 3루에서 사라집니다. 배트 끝에 맞아가지고 공이 살짝 떴기 때문에 2루 주자가 그거를 라인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뭇머뭇대다가 뛰었기 때문에 정문우 선수는 빠르게 판단, 3루 선구를 한 겁니다. 아, 선구도 완벽했고요. 그렇네요. 이제 원아웃 주자 1루로 바뀌었습니다. 타석의 이서준입니다. 오라. 아, 지금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요. 심지어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또 땅볼 유도가 되면 좋습니다. 설렁설렁 건져.
3회입니다. 3루까지 9번 타자의 서준의 연타. 득점권 두 명의 주자가 다시 생깁니다. 이 부산고등학교 이 선수들이 참 이 최고의 투수 오주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슬라이더인데 밀어치는 거거든요. 네. 정말 뛰어난 능력들을 보여주고요. 야, 이 초반에 오주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진짜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게요.